네, 가성비 좋은 악기를 소개하면 불쾌지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쾌지수. 네, 무덥습니다. 이제 뭐 불쾌지수라는 얘기가 어울릴만한 시즌이 뭐 바로 왔죠. 완전히 왔죠. 네. 지금 이제 7월 말인데 네. 지금 이제 장마가 조금 뭐 애매하게 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확실하게 한번 온 다음에 이제 지나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저희가 수요일인데 네. 뭐 목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말까지 계속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이제 습도 올라오고 이러면은 집 안에 있어도 그 꿉꿉하고 불쾌지수 올라오기가 뭐 말도 못하죠. 이 특히 기타를 못 치죠. 그렇죠. 기타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기타 치기도 그렇고 네. 그냥 뭔가 집에서 여러분들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뭐 제습기나 에어컨 같은 문명의 이기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 이맘때보다 6도에서 8도가 낮답니다. 아 다행이네요 진짜. 작년 여름은 그랬잖아요. 평생 동안 에어컨 안 산 사람들이 최초로 인생 최초의 에어컨 구매를 결심했던 게 작년이었잖아요. 예. 그 시골 어르신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다 더워 가만히 있어서 죽을 것 같다면서 예. 다 에어컨을 사셨던 그게 작년 여름이었는데 올해 확실히 작년보다 좀 덜하긴 한데 저도 올해 이제 좀 작업실 위주로 있다 보니까 네. 작업실에다가는 뭐 에어컨도 있고 제습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거 다 있는데 집에는 또 그렇게 자주 안 있으니까 집에 또 그거를 그 세팅을 그대로 갖다 놓기에는 뭔가 약간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룸 컨디션이 진짜 확확 떨어지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올해 제습기를 새로 샀습니다. 큰 용량을. 에어컨 제습기. 네. 근데 확실히 그냥 잠깐 에어컨 트는 거는 그때 잠깐 시원하긴 한데 룸 컨디션 자체가 꿉꿉하니까 네, 그 꿉꿉한 그 느낌이 제습기를 틀어놓고 다니니까 그나마 이제 집에 낫죠. 들어갈 때 좀 쾌적한 느낌의 공간으로 그래도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이거 뭐 양쪽으로 그 기계들을 다 사놓는 게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도 이게 사람답게 살려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술 먹는 거 몇 번 아껴서 습도를 제거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제습기 말고는 가성비 좋은 기타밖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명의 이익인데요. 자, 문명의 이익. 가성비 좋은 기타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가성비 하면 떠오르는 뭐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있죠. 네. 네, 뭐 일단 콜트가 있겠고요. 네. 에피폰이 있겠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스콰이어가 있습니다. 이 스콰이어가 사실은 가성비 하면은 거의 가장 끝판왕 중에 하나인 브랜드였는데 예. 갑자기 빈티지 모디파이드하고 클래식 5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은 이거 완전 나가린데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만큼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은 이제 빈모 하면은 한 40만원대 후반에서 네, 50만원대 초중반 그리고 이제 클바 하면은 50만원대 초반에서 60만원대 초반 한 요정도까지 딱 있는 그 50만원 전후에 그런 중가대에서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젠가 한번 클바가 70만원 위로 올라가면서 할인 전 가격이 80만원 위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럴 거면 맥펜 사지 왜 이걸 네. 사겠습니까? 이거 지금 스콰이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가격 정책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스콰이어가 안 들어왔어요. 뭔가 약간 자숙기를 가진 건지 뭔지.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이 약간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스펙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예. 스콰이어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거는 결국에는 할인가 기준으로 60만원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게 네 그게 스콰이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고 그 브랜드의 뭐랄까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인 거는 이게 클래식 5 70 스트라토캐스터 2019 클래식 5 시리즈의 뉴 라인업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579,000원으로 할인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네. 바로 그 클바의 네. 그 가성비 네. 그 가격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험싱싱 모델도 579,000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인디안 로러를 하면서 아 빈티지 모디파이드 가격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했던 게 3월이에요. 그게 489,000원에 출시가 되고 선생님 입문용 험싱싱 저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되는 식당 이렇게 하고
8.0, 9.0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 모디파이드 머스탱 인디언 로럴이 할인가 기준 509,000원 해서 선생님은 스콰이어 놀이동산, 네. 저는 머스탱의 위상을 올려준 위상 변화 스위치. 아 그렇죠. 네. 위상 변화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게 네. 여기. 상당히 다채로운 사운드를 그걸로 내줬었는데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가성비만 가지고 생각한 모델들이 바로 이제 어피니티 시리즈죠. 그렇죠. 어피니티 시리즈는 38만 8천원. 그리고 뷸레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24만 9천원까지 네. 떨어져요. 근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줬죠. 6.5, 7.0.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가격만 싼 거예요. 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고 가격만 싼 거예요. 성능이 없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어피니티 많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8점 정도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피니티 시리즈 38만 8천원에 계속해서 막 8.0, 8.0 이런 느낌에다가 24만 9천원으로 떨어지는 뷸레스트랙이 6.5, 7.0 이렇단 말이죠. 네. 이렇다라면은 사실 스콰이어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지역은 어피니티 시리즈의 30만원대가 아닌 최소한의 퀄리티 컨트롤이 네. 되어 있는 빈티지 모디파이드부터라 50만원대 네, 이렇게 봐야 되죠. 빈모 클바가 결국에는 이 스콰이어 가성비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빈모를 오랜만에 했었으니까 오랜만에 클바는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할인가 기준 57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9cm, 무게 3.28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돌에 75mm, 그리고 바디는 포플라입니다. 포플라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메이플 C쉐입 내 헤드머신에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깔끔하네요. 뒤죠.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1.91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목재 역시 인디언 로럴입니다. 지판 공기는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 플랫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볼륨 2톤 그리고 5의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이고요. 좋네. 네. 뭐 이 정도면 뭐 57만 9천원에 어우 좋다. 코라스가 좋은데? 좋은데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습니다. 네. 자, 마샬이고요. 오. 이게 적당. 손맛도 잘 나오고. 이거 굉장히 사운드가 좋은데? 굉장히 밸런스 좋고 네. 힘이 있어요. 네. 네. 자, 팬더의 레드 록 트윈드 버스. 사운드가 좋네요. 좋았구나. 저 마샬 게인인데요. 야 이 굉장히.
이렇게 불쾌지수 높은 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친다는 건 기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습도를 떨어뜨리는 네. 그런 사운드예요. 아주 쾌적한 사운드. 이게 그 하이엔드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닐소리라고 얘기하는 그 하이대역의 배음도 꽤 있어요. 어느 네, 정도 네. 그 느낌이 사운드 되게 디테일하다. 되게 빈티지된 느낌 물씬 나는 좋은 스트랫이다. 이런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좋네요. 이게 57만 9천원의 사운드다. 이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많이 나러 갈게요. 스트레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야, 이렇게 시험까지 잘 완료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2489화의 깁슨 US의 2019 익스플로러 V2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분 뭐 있을 법한 닉네임이었는데 아직까지 없었던 닉네임 요시키 나쁜 시키. 아 네. 그러네요. 요시키 나쁜 시키. 예. 오 개인적으로 100만원대 중반에서 락머신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깁슨으로 락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던데 이 정도 가격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 가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최고입니다. 한줄평 스테어웨이 투 하드락 이렇게 주셨어요. 스테어웨이 투 하드락. 네 요시키 나쁜시키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그 샌더 기타 이렇게 좋은 거 보면 비닐 구겨지는 소리 네.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스콰이어인 만큼 비닐 구겨주는 소리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진 않아요. 근데 밸런스가 좋은 관계로 또 색깔도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쁘고 네. 색깔을 잘 치려 그래서 스콰이어 그래서 비닐 바이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닐 바이브 네. 네. 저는 확실히 그 예전의 감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중간에 살짝 가격 정책도 좀 흔들리고 예. 만들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짬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럼요. 짬바라고 하죠. 짬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짬바. 네. 비바 짬바. 네. 비바 짬바. 좋네요. 약간 무슨 비바 쌈바 같은 느낌. 네. 네. 비바 짬바. 네 점수 몇 대 몇? 9! 아 좋아요. 오랜만에 스콰이어에서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래야지. 스콰이어는 모름지기 이래야죠. 이래야 스콰이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지금 클래식5가 정말 그 예전에 그 가성비와 그 퀄리티로 돌아왔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저희가 알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70이지만 홈싱싱 좀 더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는 여기 험버커가 달려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험버커가 퀄리티가 잘 나올 경우에는 이제 범용성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유리한 셋업이죠. 네 다음 시간에 험싱싱 모델로 네. 클래식5의 새로운 모델 좋은 퀄리티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굿.